슬기롭게 이겨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진열 열사 회원 여러분,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독재 정권 하에서 국민의 뜻을 세우고 민주화 정신을 위해 선열이 북녘 땅까지 적서져서 머지않는 때에 동서화학과 남북통일의 새 역사가 활짝 열려질겠습니다. 열사님의 선열이 북녘 땅까지 적세져서 머지않는 때에 동서화학과 남북통일의 새 역사가 활짝 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의 횃불 김지화 역사의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제61주년 4.11 민주항쟁 기념 및 김주열 열사 추모식에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주셨던 도시숲 하모니카 문화교육협회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가 대학 시절에 불렀던 운동가요를 오늘 하모니카 연주로 들려주셨습니다. 연배로 보면은 우리 김주열 열사님이 살아 계셨다면 뭐 오늘 연주에 나오셨던 우리 어르신들과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로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주열사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오늘은 김주열 열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로 이곳 마상 앞바다에 떠오른 지 6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 김주열 열사를 비롯해 이 땅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정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족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이학모 남은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님과 그리고 김장희 3.15억어 기념사업회장님, 오무선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장님, 그리고 이곳에서 추모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백남의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장님과 김영만 3인 고문님을 비롯해 우리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준비 과정에 애를 많이 써주신, 그리고 이 추모의 벽을 통해서 비록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이곳을 찾은 시민들께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휴식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신 허성무 창원시장님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종원 교육감님께도 여러 내빈들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61년 전 불의에 항가하며 분열이 떨쳐 일어났던 3.15억어 그리고 4.11 민주항쟁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섰던 부마 민주항쟁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남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가장 앞장서서 떨쳐 일어나 싸웠던 그런 고장입니다. 4.19와 5.18의 혁명정신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가 수많은 민주영령의 피와 눈물로 일구어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념해야 합니다. 이곳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에 들어서게 될 민주주의 전당은 창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민주주의 전당 설립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꿋꿋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 우리 허성무 창원시장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정쟁을 충실히 기록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61년 전 오늘 민주열사들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 선배 열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시대적 과제가 주어져 있겠습니까?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과제일 것입니다. 나아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서 동북아의 중심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우뚝 세우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과제일 것입니다. 4.11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앞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들을 민주열사들과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도민과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조모아 미얀마 한국연대 대표님과 함께 미얀마에서 애쓰고 계신, 미얀마를 위해 쓰고 계신 분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남에도 2,700여 분의 미얀마 교민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미얀마는 마치 61년 전 마산 그리고 41년 전 광주에서처럼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으려는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군부 독재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 진실은 총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평화적 시위를 이어가고 계신 미얀마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지지를 보냅니다. 더 이상은 마제신 김주열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속히 미얀마에도 민주화의 봄이 찾아오도록 우리 경남도와 340만 도민들이 그 아픔을 함께하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역사의 현장에 추모의 벽이 세워지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 전당이 완공될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실 김주열 열사 기념사 앞에 백남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함께 민주주의 전당을 비롯해 민주성지 경남의 자긍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물려주신 자유와 정의, 민주의 정신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